박보검 아버지 비청산 파산 선고. 동료들로부터 박보검은 인성과 매력을 극찬받았다고 하는데요. 아궁이에서 박보검의 아버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 그의 인성이 언급됐다고 하죠. 박보검은 1급 청정수 같은 인성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. 박보검과 함께 지난 2012년 드라마 각시탈에 출연했던 배우 송민형은 저는 총독으로 나오고 그 친구는 굉장히 단역이었다. 학도병으로 끌려가다가 독립군으로 변화돼 죽는 역이었다면서 첫인상이 뭐였냐면 인사성이 너무 밝았다. 처음 연기하는 배우들도 요즘에는 다 매니저, 여자들은 스타일리스트 등을 대동하고 온다. 그럼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인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렇지만 박보검의 경우 달랐다고 전했는데요. 송민영은 정확하게 사람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. 저는 학도병 역할을 맡은 박보검입니다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갔다고 회상했다고 합니다. 한편 박보검이 현장에 오는 날이면 스태프들이 신나하고 기대하면서 그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. 박보검의 사람을 끄는 매력에 김성훈 감독은 저런 매력이 있다면 참 잘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한편 박보검을 스타덤에 올린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오디션 당시 1화도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. 신원호 PD의 캐스팅 기준 중 하나가 미팅을 할 때 한 번은 웃겨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. 박보검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은 착해도 너무 착한 모습이 재미를 유발해 응답하라 1988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응팔 인터뷰 때도 박보검의 인성이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. 응답하라 1988로 인기를 얻은 박보검이었지만 인터뷰가 끝난 후 선수 뒷정리까지 했다고 합니다. 사진작가 백상현이 SNS에 공개한 글도 박보검의 성품을 잘 보여줬다고 하는데요. 박보검이 먼저, 저는 배우 박보검입니다.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실장님 성함을 모릅니다.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라고 물어봤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. 박보검처럼 이름을 모른다며 먼저 물어보는 건 이례적 일이었다고 하죠. 이처럼 박보검은 관계자, 동료 선후배, 기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인정한 바른 인성의 배우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가족사는 힘든 일을 많이 겪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박보검이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고 파산 면책 신청을 한 속사정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이날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는 2008년 박보검 씨의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한 것 같다. 사업 자금이 없으니까 대부 업체에서 3억 정도 빌렸던 것 같다. 대부 업체가 연대 보증인을 요구해 세울 사람이 없어 15살인 자기 아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어 이자가 불어가 8억 정도 된 것 같다. 아버지가 도저히 8억이라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대부 업체에서 막 두고 있는 아들한테 아버지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.
박보검 씨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거부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대부 업체에서 민사소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.